나는 서대민이 좋아요. 고통스럽던 지난 넉 달을 이기는 듯 스스로도 이상하다 싶을 만큼 노는데 푹 빠져 있었다.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하세요. 잘 못해도 괜찮으니까 그런 사람은 이렇게 몸으로 박자를 맞추세요. 데스토는 여전히 그냥 앉아있을 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데스토의 발밑에는 두쪽으로 찢어진 개구리가 아직도 꿈틀꿈틀 움직이고 있었다. 흩어진 내장이 마치 붉은 꽃 같았다. 다음으로 공격받은 것은 병 주인인 후미지였다. 비명을 지르는 후미지의 얼굴은 피투성이가 되었다. 흰 뼈가 드러난 후미지의 손을 보는 순간 고단이 선생님은 그 자리에서 까무러치고 말았다. 무슨 뜻이죠? 이 밖에도 좋은 작품이 있는데 선생님이 놓쳤을지도 모른다는 뜻이지. 작품뿐 아니라 사람도 데스조가 애를 먹인 것 같던데 내 경험을 보면 그런 아이야말로 보물을 잔뜩 쌓아놓고 있거든. 선생님께 걱정을 끼쳐 늘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도 사람 친구가 있었으면 합니다. 데스조도 사람의 자식이니까요. 자, 데스조 잘 봐. 얘 파리의 일들이야. 잘 기억해봐. 산모파리, 치즈파리, 햇달이 아기지파리, 노란 초파리, 지파리, 작은 높은 꼬리, 벼룩파리, 먹거리, 꽃파리, 산모파리. 파리가 이런 식으로 도움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건 서대기니까 매니에르로 할까요? 예? 서대기 매니에르는 고급 프랑스 요리에 속한다. 바코 할아버지 주변을 살펴보니 양배추며 버섯 등이 놓여있었다. 그 고기는 어쩌시려고요? 이건 스트로가노프라는 요리에 쓰는 건데 이름은 좀 어렵지만 뭐 쉽게 말하면 러시아식 쇠고기 케첩조림이라고 할까요? 아니, 어떻게 이런 어려운 요리를 많이 알고 계세요? 뭘요? 요리만 잘하시는 줄 알았더니 농담도 잘하시네요. 바코 할아버지는 정말로 즐거워 보였다. 주름살 하나하나가 마치 아름다운 그림 같았다. 눈매가 무척 부드럽다. 사이다의 절에 선제공자가 나이를 먹으면 이런 얼굴이 될까 하고 생각했다. 올해 몇이십니까? 22살이요. 바코 할아버지는 또다시 먼 곳을 바라보는 듯한 눈으로 잠시 생각이 잠겼다. 22살 때 저는 조선에 있었지요. 젊었을 때 한국에 계셨어요? 선생님은 친구를 배신한 적이 있습니까? 김용생이라는 조선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평생 그렇게 훌륭한 사내를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자백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친구분은 살아나셨나요? 아닙니다. 붉은 물감 뒤집어쓴 감자 같은 얼굴 말도 못하게 된 채 집으로 돌아온 그 녀석 다시 함께 얘기할 수 없고 함께 술도 마실 수 없고 함께 첼로도 켤 수 없는 몸이 되어 돌아온다. 조선 사람들 그들 벌레 취급하는 일본인 멍청이들 머지않아 호되게 당할 것은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이제 곧 하늘나라에 가서 용생이하고 같이 켜야죠. 그때까지 이 제도를 잘 보관해 둬야겠지요. 한 번은
한 가지 재주만 있으면 굶어 죽지 않는다는 옛말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데스존은 훌륭한 공을 세웠다. 어느 날 학교 근처의 햄 공장에서 고다니 선생님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하이, 고다니 선생, 좀 이상한 질문 같습니다만 선생님께서는 발리를 연구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만 제가 연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가르치는 아이가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사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희 공장에 이상하게도 파리가 들끓어서 곤경에 빠져 있습니다만 식품 공장에 파리가 있다니 큰일 아니겠습니? 같이 온 공장 사람이 묘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니까 이 애가 파리를 연구한다고요? 네? 고다니 선생님은 새침하게 대답했다. 저거야! 저거! 사다리 가져! 지역신문 1면에는 파리를 연구하는 데스존의 사진과 함께 신문기사가 크게 실리기도 했다. 한 가지 재주만 있으면 굶어 죽지는 않는다. 고다니 선생님은 이 말을 되새겨보았다. 그러고는 자기도 모르게 자꾸만 터져나오는 모습을 막을 수가 없었다. 고다니 선생님은 데스존과 처음으로 큰소리로 말을 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도 기뻤다. 오늘은 고다니 선생님 말이죠. 연구 수업을 하는 날이다. 교실 뒤에는 선생님들이 선생님이 밉다. 선생님은 나를 배신했다. 네, 나는 사과라고 생각했습니다. 둥근 것이 신문지에 쌓여있으니까 사과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귤이 아니냐 하면 선생님의 눈을 쳐다보고 있으면 선생님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다니 선생님은 아까부터 가슴이 두근두근했다. 데스토가 연필을 쥐고 뭔가를 쓰고 있었기 때문이다. 태연한 척하며 슬쩍 들여다보니 데스토는 열심히 글을 쓰고 있었다. 고다니 선생님의 가슴이 더 세차게 쿵쿵 뛰었다. 나는 가만히 보았다. 그리고 나서 상자 속까지 가만히 보았다. 고다니 선생님이 좋아하는 대목에서 고다니 선생님은 갑자기 눈물이 고였다. 나는 가만히 보았다. 그리고 나서